전일본공수 1603편 동체 착륙 사고는 2007년 3월 13일 고치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전일본공수 1603편이 노즈기어가 나오지 않아 동체 착륙한 사고이다. 3월 19일 고치공항에서 수리 중인 사고기 사고기인 JA849A는 2005년 7월에 도입되어 사고 직전인 10일 기준으로 2966시간 52분을 비행하여 4197소티를 완수했다. 사고 이후 현지에서 최소한의 수리만을 받고 이타미로 회송되어 중정비를 받고 이후 잠시 승무원 훈련용으로 사용되었다. 전일본공수 측에서는 2008년 1월 1일에 영업에 복귀시키려 했으나 고치현의 유감 표명으로 철회했으며 이어 6월 23일에 본바디어 Q400을 3기 도입함과 동시에 사고기를 본바디어에 매각할 것을 밝혔다. 사고기는 2010년 3월 26일부로 JA849A 위 등록이 말소되고 4월 1일에 CGDXC로 등록 변경되었으며 2012년에 몽골의 이즈니스 항공이 사들여 8월 7일부로 JU9919로서 등록, 운항을 개시하였다. 승무원들은 모두 전일본공수의 자회사인 에어센트럴 소속이다. 나이는 본 사고 당시 기준. 기체의 제작 단계에서 노즈기어 격납 부분의 부품이 잘못 장착되어 있었고, 나사도 부족하여 작동 불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고기는 날개가 동체 위쪽에 붙어 있는 고위기였고, 메인기어는 정상 작동하였기 때문에 동체 착륙으로 인한 기체의 손상이 적었다. 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적절한 대처도 있어 무사히 착륙,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기 드문 사례가 되었다. 사고기인 본바디어 Q 시리즈는 사고 이전부터 노즈기어 격납 부분의 결함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쓰이기 시작한 2002년부터 본 사고에 이르기까지 일본 내에서만 통산 88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본 사고로부터 반년 뒤인 9월에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동형기가 착륙 중 왼쪽 메인기어가 파손되어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본 내의 해당 기종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5기에 대해 운항을 중지시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